안녕하세요. 우는 아이 작가 류양봉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아니라 티빙 보물찾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자격을 얻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추리물을 좋아해서 보물찾기 티저를 보고 캐시 202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4장의 이미지는 열쇠카드가 있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요. 벌써 한 장소의 카드는 모두 소진되어 마감이 되었어요. 첫 번째 카드는 두 개의 어항이 섬 그림 위에 떠 있어요. 두 번째 카드는 국회의사당, 63빌딩, 여의도 한강공원, 더 현대 그림이 있었어요. 세 번째 카드는 케이블카, 정자 그림이네요. 한 장씩 차근히 추리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의 이미지를 보고 섬과 물고기, 대부도나 제부도 같은 섬인가 생각하다가 양쪽의 어항 물고기들의 각 위치와 컬러가 동일하다는 걸 보고 양쪽 이미지를 겹쳐보라는 걸 알았어요. 양쪽 이미지를 서로 겹치니 아크앤북 잠실로 나왔어요. 두 번째 카드의 이미지는 특정 건물로 여의도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의도 일대를 다 뒤질 수도 없고 막막하던 차에 겉에 있는 프레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제 나무판은 따로 있고 그 위에 조각들이 올라간 형태더라고요. 칠규놀이가 떠올라서 가운데의 이미지를 지우고 조각 이미지들로 가능한 모양을 이리저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각들에서도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외곽 라인 컬러인데요. 검은 외곽 라인과 푸른 외곽 라인이 어떤 규칙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푸른 라인들을 서로 붙여서 외곽 라인이 검게 되도록 만들어 보았어요. YP라는 모양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여의도 YP라는 장소구나 싶어서 구글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풍문고, 여의도 IFC몰점과 더 현대서울, YP 하우스라운지가 나왔어요. 각 장소의 로고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곳이 영풍문고였기 때문에 두 번째 장소는 영풍문고, 여의도 IFC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카드의 이미지는 케이블카와 정자로 남산이라는 걸 유추했어요. 앞선 두 이미지들이 글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인물들의 모습이 글자로 보이는 걸까? 하고 의심해 봤어요. 새 머리, 물고기 머리, 사과, 빨간색들을 보고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동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그림의 주제는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 즉 붉은색만 보면 장소에 관한 힌트가 있겠다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정말 원초적으로 이건 원리를 찾아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지의 인물을 살펴보기 시작하니 한 인물이 하트 자물쇠에 열쇠 카드를 채워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소는 남산공원, 엔서울타워, 루프테라스의 자물쇠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리한 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잠실 아크앤북에 가보았어요. 아크앤북을 2시간 동안 살펴보고 열쇠 모양의 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종이카드인 줄 알았는데 쇠로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발견한 책은 카운터로 반납해달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바로 반납하고 나왔답니다.
진짜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나서 즐거웠어요. 다른 장소에서도 카드가 어떤 형식으로 있을까 궁금하네요. 다른 장소에서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만 좋다면 또 그리러 와요. 안녕.